베들레헴,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베들레헴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좀 왠지 정감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지기 답사에 간다면 갈릴리 호수나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베들레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는 애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19절에만 해도 베들레헴이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낙네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알아보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인가?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 맞나?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나오미가 맞아? 남편 어디 갔지? 아들 둘은 어디 갔지? 옆에 있는 저 젊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지? 형편이 말이 아니구나. 나오미인지 알아보지 못하겠는 걸 정말로 나오미 맞아? 라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나오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기억한 나오미와는 너무 다른데?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게 또 긍정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안 가죠. 이사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 나고 자란 그 공동체, 때문에 시족자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시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는 일은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비로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마을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그때 베들레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10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 막내가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사람에 가깝고 어쩌면 죽은 사람과 징벽없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갑죠. 나오미가 반갑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이가 나오미인가? 라고 말하면서 서로 여인들이 서로에게 정말 나오미가 왔다고 진짜? 진짜? 하면서 몰려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왔대 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들의 그런 이야기처럼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굉장히 반갑다고 때로는 그 한편으로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 맞아? 나오미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대답이 있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푸딩을 널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넋두리 같기도 하면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말을 토해놓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 좀 따라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말아. 이 말아 뜻이 괴로움이거든요. 말아라 부르고 나오미 히라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말아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라고 하였다. 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고백을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 고생을 당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희락, 즐거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씁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저를 말하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 고생하고도 나오미가 정신 못 차렸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탄식에 가까운 고백을 얼마든지 또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들 믿고 살았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나오미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나오미의 심정을 정말로 그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를 앞세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자녀를 앞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 부모님만 해도 큰형님을 앞세웠습니다. 약 20년 전에 큰형님을 먼저 앞세웠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가깝게 제 동생 중에도 초등학교 2학년 된 딸 누군지 아시죠?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상실감, 그 황망함, 그 괴로움. 박완서 작가는 그것을 참척의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녀를 앞세워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지, 그 고통이 어떨지, 그 삶이 어떨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이 고백도 그런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철학교수인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잃었어요. 아주 전도 유망했던 25살 된 에릭이라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등산하다가 실족을 해서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이상하게 보이죠? 이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의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바닥 없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신앙인이자 철학교수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토해내듯 쓴 글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사실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슬퍼했는데 정말 충분히 슬퍼했고 눈물을 쏟았는데 눈물을 충분히 쏟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애도했을 뿐 아니라 충분히 애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신앙이 없어서 저래. 믿음이 없어서 저랬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 슬퍼 받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나옴의 이 고백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수 믿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던 나오미의 이 모습, 어쩌면 풍성한 듯한 모습이 자주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20여 년 전에 저희 큰형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보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 앞에 작은 아들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지켜보는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 시골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저희 가문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지시가 좀 여러 있는데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잘 다니고요. 또 저희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정말 좋으냐 이건 또 다른 건 되겠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이 잃었고 둘째 아들은 저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도 뭐 이렇고요. 딸도 뭐 그냥 그래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식들 좀 형편 이런 건 관심 없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막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짧으신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이 배알도 없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온갖 의심, 불평, 불만, 불신, 하나님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으로 뒤엉켰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큰 형님, 작은 형님, 또 부모님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이 생기기도 했고 쏟아져 나오기도 했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괜히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솔직하게 부끄럽기도 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20년 넘게 제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불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저 자신을 매도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저에게는 없습니다. 또 그게 아니란 사실을 나오미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정말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정말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침몰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라고 단식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오미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룻기의 저자가 참 나오미는 불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라고 그런 기록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마을 여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나갈 때는 언제고? 이런 말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도 상상할 수 있죠. 이 마을 여인들이 그 나오미 곁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실의 고통,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동네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붙들고 함께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여인들의 태도나 이런 게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이거 나오미가 입었던 상처, 그녀가 잃어버린 상실,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박살나버린, 정말로 절단나버린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텅 빈 모습.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오미가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가 다른 곳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다른 곳도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것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빵집이죠. 밥집, 식당,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빵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이 빵집,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피어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합니까? 그녀가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아낙녀들에게 자기 마음을 쏟아냈어요. 맞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다가 완전 다 잃어버린 채, 텅 빈 채로, 망가진 채로, 징벌당하고 괴롭당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액면가로 보면 그 마을 여인에게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나오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슬픔의 노래, 애가, 단식, 눈물, 그런 눈물의 고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가 단식시입니다. 하나님의 단식하는 시예요. 우리가 그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나오미의 이 고백도 얼마든지 애가로 눈물 가득한 그런 시로 고백으로 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가를 부를 수 있고 단식할 수 있고 단식을 쏟아낼 수 있다면 나오미의 이 고백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왈칵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불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고 분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불신앙이 아니라 눈물의 고백이고 애가였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오미를 대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나오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빵집 베들레헴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죠. 그때 하나님의 반응,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를 먹이죠. 섬기죠. 룻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 옆에는 룻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룻기의 저자가 눈짓이 알려줍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때가 언제,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1장 1절로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빵 만들 재료도 하나도 없을 때에 나오미가 떠났어요. 근데 텅 빈 채로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리를 추수할 때더라. 빵 굽는 냄새가 날 때더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때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 빵집으로 돌아왔더라. 그곳에는 빵 굽는 냄새가 나더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때더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조명해 주죠. 넌지시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슬픔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을 주목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나 룻, 심지어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조차 짐작하지 못한 일이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으로, 베들레헴을 우리가 어떤 곳으로 기억합니까? 빵집으로 기억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곳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꼭 베들레헴이어야 하는가? 예수님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비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빵집, 뭐 우리로 치면 밥집 내지는 식당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누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 구유, 말 여물통, 말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예수께서 밥그릇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고 그 식당에서 태어나셨고 식당의 밥그릇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텅 빈 빵집으로 찾아오시고 그곳을 가득히 채우시고 그곳에 다른 것을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기에 누우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셨다, 생명의 밥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베들레헴이고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식탁에 밥그릇 위에 누우시면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사실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고향이었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텅 빈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빵을 공급해 주시고 텅 빈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받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앞으로 더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빵이 되신, 빵집으로 찾아오신 영원한 우리의 베들레헴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우리의 영원한 베들레헴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겪고 시련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인생이 경비일 때에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빵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빵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빵집이 많죠? 빵집에 빵 사러 가실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빵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뿐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정말로 빵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빵집으로 날마다 돌아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 빵을 날마다 공급받을 뿐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